런앤런의 그 꽂히자 핵심 코너 공부합시다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공부를 또 집중적으로 시켜드리는 코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런앤런의 모든 내용에는 다 공부가 들어있지만 이 공부합시다 코너만큼은 정말 꼭 집중해 주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셔야 주식으로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공부합시다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합시다 제가 가지고 온 강의 주제는요. 네, 여기 나오죠. 네, 후회와 복귀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은 좀 특이해요. 그죠? 무슨 매매법, 무슨 기법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후회와 복귀가 뭐야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주식 강의 맞죠? 네, 주식 강의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심리 강의인데 심리 강의이자 또 기술적 분석으로도 중요한 강의예요. 오늘 강의 내용만 잘 아셔도 매매 수익률을 훨씬 더 끌어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매매를 하면서 가져야 될 올바른 투자자의 심리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후회와 복귀가 뭘까? 자, 후회는 뭐고 복귀는 뭘까요? 후회. 후회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 후회되네.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후회죠. 복귀는 뭐예요? 복귀는 원래 바둑 용어인데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봄 이라는 뜻입니다. 네, 바둑을 안 하시는 분들도 복귀라는 단어는 많이 쓰시죠.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주식 투자자는 단순히 후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거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그러고 땡? 그럼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후회되네.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는 언제나 후회에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나의 매매를 복귀,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의 잘못을 깨우치고 미래에 조금 더 높은 승률의 매매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강의 주제예요. 주식 투자의 명제는 뭘까?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는 아무도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최고점에 매도했어? 네, 운입니다. 내가 최저점에 매수했어? 난 주식의 신이야? 아닙니다. 운입니다. 장담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죠?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매수하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그럼 최저점에 매수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훨씬 더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어요. 자, 고점을 찍고 꺾일 때 매도하면 최고점 매도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매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성공하실 수 있어요. 막 신저가 찍는 거를 내가 진짜 최저가 한번 잡아보겠다고 덥석 매수를 한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최고가를 막 달리고 있는 거를 어이구 많이 올랐어 그냥 한 던져버려야지 생각 없이 던졌는데 훨씬 더 가고 이런 경험 많으시죠? 어차피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는 못해요.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에 못 팔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못해요. 최저점에 못 샀다고 아쉬워하지도 뭐 하세요? 네, 어차피 아무도 못해요. 예측 매매는 운으로 맞을 수 있어도 지속될 수는 없어요. 분명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야 돼요. 네,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에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네, 아는 만큼만 먹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욕심 부리는 순간 투자에서 투기가 됩니다. 투자와 투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나면 그때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된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셔야 되죠.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뭐예요? 알고 분석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하에서 매매라면 그건 투자. 하지만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그냥 이거 감이 좋아. 느낌이 좋아. 한번 사보자. 그 다음에는 아예 대책이 없어. 이러면 이제 투기죠. 그리고요. 그 매도한 종목은 잊으세요. 매도한 종목을 자꾸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봐서 내가 복귀하려고 보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복귀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매도를 했는데 매도한 종목 주가를 계속 봐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매도한 종목은 잊으세요. 우리는 앞으로의 매매가 중요합니다. 매도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내 지금 계좌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매도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도한 종목의 주가를 재확인합니다. 좀 보지 마세요. 네. 상승했거나 하락했다고 해서 내 수익률이 달라지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거 알잖아요. 대부분. 아는데 왜 보세요? 보지 마세요. 하지만 이걸 보고 복귀를 하셔서 내가 더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난 봅니다. 오케이. 그러시면 보세요. 하지만 단순히 이거 내가 팔았는데 더 떨어졌겠지? 더 올랐겠지? 네. 이러시기 위해서
보시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후회와 복귀인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복귀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될까? 이 부분입니다. 주가에 따른 투자 심리. 오늘은 이제 심리 강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선은 이제 저항선이에요. 저항선. 예전 강의를 보시면 저항선 또 보실 수 있죠. 예전 강의 보는 법은 이따가 그 강의 끝나고 말씀드릴 거고요. 이 검은 선은 이제 주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 전고점을 뚫고 약간 N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자, 내가 이 종목을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기분이 좋죠? 이 위치에서 팔면 좋겠지만 이 위치에서는 팔 수 없어요. 네, 꺾이는 걸 보고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꺾이는 걸 보고 차익 실현을 했어요. 어때요? 잘했나요? 네, 잘했어요. 여기서 팔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기서 못 팔아요. 여기서 팔면 더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꺾인 다음에 확인하고 파는 겁니다. 자, 차익 실현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차익 실현해서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가 또 이러면은 속 터져요. 그죠? 내가 매도한 종목 보고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여기까지 계속 가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보고만.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네, 후회를 합니다. 후회. 네, 후회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서 팔았겠어요? 여기서 더 샀겠죠. 그죠? 나는 여기서 꺾였으니까 판 거잖아요. 잘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만큼을 먹었으면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은 거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정말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올라가요. 그럼 그때는 아, 차익 실현했는데 올라가 너무 배 아파 하지 마시고요.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잘 했다면 다시 매수할 기회를 잡으세요. 재매수 타이밍은 언제 나와요? 꺾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재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써 있죠? 네, 재매수 가능 구간. 자,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을 때 가장 올바른 매매, 가장 하이클래스의 매매는요. 꺾였기 때문에 매도, 오케이, 맞아요. 하지만 다시 올라가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면 오케이, 다시 매수 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다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현명한 플레이어예요. 제일 어리석은 건 뭐예요? 매도는 잘 했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씨, 왜 팔았어? 안 팔았어야 돼. 다음부터는 꺾여도 안 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경우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매도하고 언제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 한 번, 두 번, 백 번, 천 번 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게 주식의 장점이에요. 부동산은 그렇게 못해요. 그죠? 내가 사고 싶을 때 확 사고 팔고 싶을 때 확 던져요? 안 되죠. 힘들어요. 서류도 써야 되고 살 때 과정, 팔 때 과정 얼마나 복잡해요. 가지고 있으면 또 보유세 내라 그러고. 주식은 괜찮아요. 그죠?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비슷한 내용인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요. 하락하다 보니까 내가 밑에 샀다가 꺾여서 차익실을 했어.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근데 차익실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요. 그 기쁨이라는 게 옵니다. 이것도 이런 감정도 가지지 마세요. 판 거 떨어지면 물론 기분 좋겠지만 네, 판 거 올라가는 떨어지는 내 수익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락하게 되면 이제 기쁨을 느끼시긴 하시겠지만 이거 느끼신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를 찍고 반등할 때는 재매수를 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힘들게 해서 와, 이 종목은 진짜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해서 딱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아, 꺾이네, 일단 차익 실현하자 라고 했는데 매도한 다음에 그냥 아예 그 종목을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게 분석했으면 또 써먹을 수도 있어야죠. 내가 차익 실현했는데 따라 떨어지다가 이제 또 올라갈 것 같으면 그때는 또 재매수를 할 수 있어야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실제로 매매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적용시킬 수 있다면 상위 10% 투자자입니다. 이미. 자, 차익 실현을 하고요. 떨어지면 이제 기뻐하는데 기뻐한다고 하면 달라지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바닥 찍고 올라올 때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함. 언제든 매도하고 언제든 다시 살 수 있는 유연함. 이런 유연함이 매매에는 필요합니다. 볼게요. 이번에는 차익 실현 아니라 손절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손절했어. 손절한 건 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손절할 수 있죠? 잘했어요. 근데 손절하고 나서 좀 떨어지는 타단이 올라가면 이때는 네, 엄청 후회합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하죠. 그냥 후회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거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주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일단은 손절. 오케이, 좋아요. 중요한 건 바닥 찍고 올라오면 후회가 아니라 재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매수. 내가 확실히 분석한 종목이면 좋은 종목이니까 바닥 찍고 올라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재매수. 유연하셔야 된다는 거죠. 차익 실현 후에도 재매수를 할 수 있고요. 손절 후에도 재매수를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매도하고 그 종목을 다시 살 생각이 1도 없으면서 그 종목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만 보고 있다? 아무 쓸데 없습니다. 네. 항상 매도 후에는 재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들을 유연하게 짜셔야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전 매매 사례로 넘어갈게요. 20일 이평선을 통한 매매인데요. 자, 이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20일 이평선 깨지면 매도, 안 깨지면 보유로 가겠다라고 전략을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20일 이평선 이겁니다. 계속 보유해야죠. 안 깼으니까. 여기서는 종가 기준은 지켰어요. 보유해야죠. 여기서는 깼어요. 깼으면 매도해야지. 여기서는 매도해야 돼요. 여기서 예외를 두시면 안 돼요. 내가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매매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20일 이평선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되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음 날 바로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는 어때요? 아씨, 괜히 매도했네. 아, 짜증나.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탈됐었는데 하루 만에 회복했어? 그러면 투자 심리가 아직은 죽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오케이. 뭘 해야 되겠죠? 재매수. 재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손절 조건을 가지고 해서 혹은 이익 실현 조건을 가지고 해서 그 기준치가 떨어졌으면 일단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다시 돌려야 된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그때부터 또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얼른 재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재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걸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흐름 보시면 20일 이평선을 다시 복귀시킨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죠. 이때만 매도하고 있었으면 이거 올라가는 거 보면서 배만 아파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20일 이평선을 회복하면 이 수익을 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는 언제나 유연함이 생명이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20일 이평선을 내가 기준으로 매매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안 깹니다. 안 깨는데 여기서 깼죠?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해야죠. 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랑 똑같아. 매도했는데 이거 뭐야? 또 치고 올라왔어? 이때 재매수를 할 수 있는 분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깨져서 이렇게 가면은 그때는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근데 깨지다가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또 바로 복귀시킨다? 그럼 그때는 주가의 힘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했다면 재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매수를 했으면 이 정도의 수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죠. 약간의 휩소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저항선 돌파를 한번 볼게요. 이 검은선이 저항선인데 종가 기준을 돌파하면 매수해야지. 종가 기준을 돌파했나요?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나요? 오케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를 했는데 이거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조금 이제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손절을 했어. 근데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그때는 또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 또 매수를.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게 내가 손절한 다음에 그 손절한 종목을 다시 산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손절한 종목 다시 사서 또 손절하면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반복해야 궁극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매수를 했는데 뭔가 여의치 않아서 돌파봉 저가 훼손해서 매도했는데 또 올라가면 또 매수를 하시면 돼요. 유연하게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 또 매수를 했으면 요 상승을 먹을 수 있죠. 이때 여기서 손절하고 또 매수 안 했으면 엄청 배 아프겠죠. 네, 언제나 유연하게. 추세는 언제든 바뀝니다. 또 볼게요. 이 검은 선이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죠. 매수할 수 있나요? 그죠? 네. 제 강의 따라서 저항선 돌파 종가 기준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를 해서 쭉쭉쭉 올라가요. 오케이, 오케이, 잘 샀네. 기분이 쭉쭉 좋죠. 네, 기분이 좋았다가 차익 실현을 못하고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이때 매도 못했네. 손절해야 되나? 손절해야죠. 손절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돌파봉의 저가 훼손하면 일단 기술적으로 손절됩니다. 손절을 했는데 손절하고 나니까 또 올라가서 이 부분을 복귀를 시키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매수. 재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여기서 손절하면 이거 쳐다보고만 있다가 그냥 놓쳐버려요. 손절한 다음에도 재매수할 수 있어요.
차익실현 한 다음에도 재매수 할 수 있어요. 언제나 재매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매수를 해야 이런 급등을 먹을 수가 있죠. 안 했으면 쳐다보고만 있겠죠. 유연한 매매가 중요하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인데요. 제가 수렴과 발상 강의도 예전에 한번 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질 때 이 수렴 이후에 상방으로 뚫어내면 매수 타이밍,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매매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수렴과 발산입니다. 수렴과 발산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뚫었어요. 그죠? 상방으로 뚫고 갑니다. 이때는 그럼 기본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나요?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수렴이 됐다가 하방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무조건 매도. 네. 사지도 못해요. 근데 지금 상방으로 뚫리면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어우 잘했죠. 그 다음에 급등이 쫙 나왔어요. 급등주는 5일 이평선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 종가 기준 5일 이평선 훼손되면 매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5일 이평선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매도해야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매도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차익을 거뒀어요. 기분이 좋겠네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내면 네, 중수입니다. 중수. 고수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렇게 깨져서 떨어져서 아이고 좋다 했는데 이게 며칠 있다가 5일 이평선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이러면 이때는 재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수렴 이후에 상방 돌파니까 매수. 근데 5일 이평선 깼어. 오케이 매도. 근데 깨졌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려? 어? 이거 뭐지? 또 다른 힘의 개입인가? 차익 실현했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재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재매수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차익 실현을 했지만 우리는 유연하게 재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매수를 하게 되면 띵띵띵 간 다음에 장대 양봉. 물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수익이긴 한데 지금 이 수익이 훨씬 더 크거든요. 여기서 지금 재매수를 안 했다면 이 수익을 누릴 수 없죠. 그럼 계속 안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5일 이평선이 깨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그러니까 깨질 수 있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올라올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예요? 유연하게 매매해야 된다. 손절을 하든 차익실현을 하든 내가 판 종목 쳐다보면서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건 필요 없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이 종목을 다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쉬운데 직접 해보시려면 어려워요. 매도한 종목을 다시 산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하지만 그걸 한 번, 두 번 해보세요. 그걸 해보시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매수나 매도를 하실 수 있게 되고 종목을 매수해서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흐름이 깨지면 매도, 흐름 복귀되면 매수, 유연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시면 매매 실력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후회와 복귀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심리 강의인데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매매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제 강의, 이제 풀버전 강의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풀버전 강의는 잘 보지 못하셨죠? 풀버전 강의들 그리고 저의 지난 강의 자료들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주식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하신 분들 무료로 교육 자료 많이 많이 제가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업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주식 공부 자료들 풍부하게 제가 준비해놨으니까요.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실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